자, 그럼 최병훈 전문가도 키워드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어떤 포인트인가요? 실적 턴 라운드 중입니다. 네, 실적입니다. 좀 자세히 듣게요. 현재 이제 전체 시장이 고금리, 미국 고금리 지속되고 있고, 물가도 아직 고물가 상태고요. 그래서 경기 회복이 지금 지연되고 있는 상태에서는, 뭐, 대형주도 그렇고, 중소형주도 쉽지 않은 그런 장입니다. 그래서 지수 조정이 들어가 있으면 대형주를, 모멘텀이 거의 없거든요. 그러면, 모멘텀이 부재한 상태에서는 뭐, 이것저것 사도 되지 않는 그런 구간이고, 오히려 하락 리스크가 더 큰 상태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장이, 조정장이 안 좋을 때, 수익을 낼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보면, 결국은 실적 개선, 뭐, 중형주 정도, 중소형주 중에서, 실적 개선이 확실히 된 중소형주는 하방 경직성, 주가 하방 경직 확보된 상태이다. 최근에, 그런 몇 개 종목들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이제 쏠림 현상이 많이 완화됐기 때문에, 이제 실적이 개선되는 주식은 9월 달도 보면, 2분기도 조금 더 시장보다 어퍼폰 했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도 마찬가지고, 하반기도 계속 실적 개선주는 내려간 것보다 올라갈 방법이 있다, 이렇게 보고요. 많이 빠진 것 중에서 턴어라운드의 주식을 좀 찾으면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 힘들 때는 기본으로 돌아가라, 라는 말이 있죠. 그래도 실적인데요. 6개의 히든카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최병훈 전문가는 실적 턴어라운드 관련된 종목들 6개입니다. 보겠습니다. 자, 앞서서 얘기해 주셨던 또 이수 페타시스도 있고요. 네. 성우 하이텍, 그리고 제일기획, 광고 쪽에서도 있습니다. 그리고 SK하이닉스 오늘 잘 갔죠? 그리고 에코마케팅과 마지막으로 현대 글로비스입니다. 오늘 뭐 시장이 이렇게 밀린 약간 약한데도 불구하고 비교적 잘 상승세를 좀 보여주기도 했었는데요. 네. 자, 6개 종목 중에서 어떤 건가요? 잘 예상이 안 돼요. 올라간 저는. 종목이 SK하이닉스, 에코마케팅 두 개인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럼 하이닉스는 뭐 소형주가 아니니까.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에코마케팅입니다. 에코마케팅 어떤 포인트인가요? 이제 에코마케팅이 우리가 보면 이제 유튜브에 광고 붙는 거 있잖아요. 이게 이제 기본 과거에 온라인 광고의 이제 선두주자였으니까 그걸로 수익이 많이 늘어갔었습니다. 네. 근데 우리가 이제 에코마케팅 하면 주로 온라인 광고 업체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본업이 그거예요. 근데 이제 사업부 다른 게 있는데 보면 안다르 함부르크 안다르 레깅스 뭐 스트처 네. 뭐 이런 거 이게 이제 S레저의 1위로 가 있거든요, 안다르가. 그래서 이쪽이 이제 잘 나가고 있어서 이제 본업뿐만 아니라 S레저 쪽에 수혜가 돼가 결국 좀 테니스복이라든지 뭐 주니어 관련 런칭도 네, 해가지고 네. 요즘 이제 이익이 작년보다 늘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익분기도 이익이 늘어나고 3분기도 늘어나고 보이고 그다음에 해외 진출을 하고 있으니까 국내 시장만 해외까지 나가서 이제 S레저 같은 이런 랭스 이제 판매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싱가포르뿐만 아니라 이래서 전체적으로 수혜가 크지 않을까 이렇게 보이고요. 그래서 이제 여자분들은 이제 레깅스가 또 뭐 운동복 슬림하게 이제 여러 가지 에슬레저 많이 있는데 이제 남성 이제 맨저 라인업이 강화돼 가지고 매출액이 남성 관련된 이제 에슬레저 복도 많이 인기가 있어서 매출이 네.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쪽에서 전체적으로 같이 이익을 기여할 거로 보이고 국내 시장이 한정됐으면 해외 동남아 가서 팔면 되거든요. 지금 그걸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주가의 시세가 좀 많이 나지 않을까 이렇게 보여지고요. 네. 그렇습니다. 자, 네, 한번 차트를 한번 보면 네. 이게 3만 3천 원대에서 1만 천 원까지 빠졌어요. 엄청 빠진 70% 빠졌잖아요. 빠진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과거에 왜 이렇게 올라갔을까? 그 19년도 경기가 안 좋을 때도 폭등했습니다. 코로나 시대에는 온라인이 광고가 대세였으니까 그러니까 여기서는 올라갔지만 그 전에 19년도 이미 갔습니다. 이때 당시에는 왜냐하면 영업이익이라든지 200%씩 늘어나고 매출이 100%씩 늘어나고 있거든요. 온라인 광고도 시작을 해서 그래서 주가가 이 회사만 많은 데서 끊임없이 올라갔어요. 이렇게 3만 원까지 이게 바로 소형주 중에 실적 개선되는 주고 그렇게 그 다음에 광고 온라인 매체 뭐 경기가 침체되니까 20년 코로나 오고 나서 광고를 별로 집행을 잘 안 하니까 예. 그래서 계속 빠진 거예요. 이제 빠져가지고 이제 뭐 해외 소프트 관련 광고라는 거 좀 따고 그래서 조금 더 나아지고 있습니다. 그 상태에서 이제 뭐 이제 여기 안다르라든지 이런 걸 런칭해서 잘 하고 있으니까 네. 이제는 우상향하고요. 기관의 수급도 지금 보면 장기 투자자가 지금 사고 있으면 보험에서 꾸준히 그래서 지금 정도는 사놓으면 안전하고 시장을 방어할 수 있고 기본적으로 올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래서 매수가 11,000원에 사면 네. 단기적 목표가 15,500원이고
손절가 14,000원인데 한 2, 3만 도 장기적으로 봐도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일단 목표가 15,500원 드리겠습니다. 네. 네.